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누구인가? 병실에 누워있어가지고 뭐를 올릴까 뭐를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많이 올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입원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나고 전공 소개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좀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꿀떡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죠?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되려면은 일단은 의사가 되어야겠죠?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 6년을 거친 다음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모두 붙어야 돼요. 하나 붙으면 뭐다? 의사가 아닙니다. 두 개를 모두 붙으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의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아 뭔가 환자를 세셔하게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을 가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에요 인턴 1년간 열심히 일합니다. 대학병원 정글러로서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롤 하다가 빡치면 어떻게 돼요? 뭐 적어요? 정글 차이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 터지면은 인턴 차이 적으면 됩니다. 그만큼 인턴은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글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 100시간 정도 일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정글러 활동을 합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가 되려면은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면은 인턴 1년을 마치고 정신건강의학과 지원을 합니다. 경쟁자들을 이기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1, 2, 3, 4년차를 4년을 총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정신과 전문의 되는 거죠. 남자들은 여기서 분위관 혹은 공중보건 의사를 했다 쳤다 하면 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다 알았어.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전드 4년인 거지. 그럼 총 11년인 거지. 오케이 말이.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금닥터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서 용기를 내서 갔단 말이야. 상담하러 갔는데 의사가 띠꺼워. 왜 이렇게 너희들 띠꺼워? 어? 너 이렇게 띠꺼냐고.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줘. 너 이렇게 띠꺼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치료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치료를 받으러 간 겁니다. 의학적 상담이라는 큰 틀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다수의 환자들은 망상이나 이런 게 망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는 말들에 반대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러는데 마음에 짐이 있거나 마음 좀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그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마냥 동조를 해주진 않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저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막 의사한테 나를 공감해줘, 나를 공감해줘,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 말을 들었으면 좀 끄덕여주고 내 말이 맞다고 해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거리를 둡니다. 왜냐면은 의사가 맞아요 맞아요 환자 말이 맞아요 어떻게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맞아요 너무 동조만 해주게 되면은 그 환자는 치료가 될까요? 그 환자가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게 의사의 치료일텐데 그게 치료가 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치료를 해야 되는 자기의 사고방식이 확고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마냥 동조해주진 절대 않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정신과 의사랑 환자들이랑 관계가 막 엄청 친구처럼 될 수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본과 3학년 때 실습을 했어요. 정신과 실습을 했는데 실습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어이 금닥터 이리 콤 이리 콤콤 갑니다. 교수님이 너 저 환자 케이스 준비해서 발표해 라고 하면은 2주 뒤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 환자의 이야기나 병력이나 다른 증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시작을 했는데 상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죠. 정신과 환자들은 그렇게 막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정신과 상담을 많이 고려를 해본 적 있고 제 동기들도 정신과 약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됐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실습 전이었으니까 약간 좀 무서웠지. 제 환자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학생이고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막 사주는 거야. 커피 사주면서 자기랑 이야기하자 이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직장에 따돌림이 심했다. 유난히 자기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랑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주먹다짐까지 가게 될 뻔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우울감이랑 불안함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커피도 사주고 막 뭐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료 대상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대망의 케이스 발표 날 됐어요. 케이스 발표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상담했던 환자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환자를 괴롭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이렇게 착한 사람을 괴롭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저 교수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뭐지? 뭐지? 아, 또 털리나? 아, 정신과는 안 턴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닥터 선생님, 이분이랑 대화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이분이랑 대화해보니까 이분 사회성도 좋아 보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던가요? 아, 네, 말도 잘해주시고 공감도 잘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착하기도 했고요. 네! 군닥터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도 좋고 말도 잘하고 발표하신 것처럼 다른 직장 사람들과 오히려 좋은데 한 명이 문제인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병문안도 안 오고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죠? 이렇게 사회성 좋은데 왜 병문안을 아무도 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사회성 좋고 다 좋은데 왜 병문안을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주위의 친구들, 심지어 일반 친구들도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아, 그거는... 군닥터 선생님! 그 선생님은 환자랑 거리두기를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환자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고 그 상황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치료자로서의 거리두기를 실패하신 거죠. 무슨 다른 교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정신과 의사든 뭐 일반 의사든 의사는 환자랑 거리를 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위적인 게 싫다고 하더라도 의사랑 환자 관계는 살짝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 환자들이 제 말에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따라오질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 치료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은 엄청 권위적인 필요 없지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너무 환자의 말에 너무 공감을 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별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은데 의사가 되면은 환자한테 자기의 개인사를 꽤 오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누차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근닥터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랑 안 맞을 것 같음. 왜냐? 지가 말 너무 많아서 환자 말 안 들을 것 같음. 이게 맞는 거지. 저랑 환자랑 말 너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사까지 오픈을 조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환자랑 둬야 되는 거리 자체를 너무 가깝게 둬서 제가 치료에 약간 방해가 되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조금 거리를 두거나 여러분들이 말을 동조를 안 해주더라도 그거를 마냥 고깝게 생각하거나 정신과 의사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말을 들었으면은 뭔가 적극적인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거나 적극적인 리액션이 없거나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도 이게 치료의 일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제 동기들도 의대 다니면서 힘들 때는 많이 약도 먹고 제 지금 친구들도 많이 먹어요. 저는 아직은 안 먹었는데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먹을 생각이기도 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큰 스트레스를 한 연타를 맞게 되면은 저도 무조건 달려가서 할 것 같긴 합니다. 달려가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약 이렇게 하면 약 주시면 약을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너무 큰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가 배양병원을 사는 일이 더 있는데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네요.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입원하지 마시고요.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